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30선, 코스닥은 660선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환율은 1160원대 다시 올라오면서 1163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두 분과 오늘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시작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 목요일에 언급했던 양국이 단계적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관세 철폐를 원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것에 이제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좀 일축을 하면서 중국과 좀 배치된 듯한 언급을 한 점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까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오늘 홍콩에서 홍콩 경찰이 뭐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해서 이제 두 명이 총에 맞았다라는 소식 등이 좀 전해지자 이제 홍콩 정세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고조되면서 홍콩 황생지수가 이제 2% 넘게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좀 보였고 이러한 점에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아시아 증시는 이제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좀 빚어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좀 기대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한 이제 중국의 연중 이제 최대 쇼핑 행사인 이제 광군제가 오늘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출 100억 위안을 돌파하는데 이제 작년보다 더 줄어든 이제 9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등의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글로벌 소비 심리가 아직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좀 힘입어서 장 후반에는 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이제 장 중반의 낙폭은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시아 증시 쪽이 좀 특히 중화권 증시의 하락폭이 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좀 살펴봐야 했었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이제 한국의 11월 이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수출 발표 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은 이제 1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했고 그리고 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교해서 21.5%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업일수를 좀 감안하면 일 수출은 이제 9.5% 감소했고 이제 수입은 10.4% 감소한 수준입니다. 좀 주요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그 역시 반도체가 전년과 비교해서 이제 33.3% 감소하였고 승용차 3.8% 그리고 석유 제품 27.1% 그리고 선박 64% 등으로 주요 품목 역시 이제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은 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에 다가갈수록 이제 작년 기저에 따른 영향이 좀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율 자체는 이제 좀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최악은 지나다 수출도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할지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예, 뭐 수출 지표 보면은 여전히 좀 부진한데 그래도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워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해야 했을까요? 일단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광군절 하고 그 다음에 홍콩. 그 둘 중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 초반에 우리가 이제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쭉 밀렸던 요인은 일단 트럼프 이슈는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 우리 금요일 날 빠졌죠. 네. 그때 이제 피터 나바로가 한 얘기. 그것 때문에 이제 밀렸고 이제 트럼프 이슈도 같이 이제 이어가 되면서 빠졌는데. 어차피 우리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일부 반영이 됐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홍콩이 이제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난번에 홍콩 GDP 성장률이 -3.8%.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시위 때문에 홍콩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이제 오늘 또 그런 주말에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홍콩 항셍지수가 지금 3%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상해지수도 한 1.3% 4% 빠지다가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모습. 근데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홍콩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네, 주목할 부분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네. 이 흐름 자체는 보인 거는 이제 광군절. 광군절 때문에. 그러니까 예. 시장 자체를 보니까 제가 이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겁니다. 100억 위안 돌파하는데 1분 36초. 그 전년도에 2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1000억 위안 돌파한 게 1시간 3분. 1시간 4분이죠. 네. 1시간 4분인데 이게 그 전년도에 1시간 45, 4, 거의 1시간 50분. 그 전년 전 2017년도에는 8시간. 이게 9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되게 빨라졌죠. 네. 이건 뭐냐면 중국의 소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빠르다. 강하다. 예. 강하다. 그러니까 질적 성장을 얘기를 하고 나서 대중국 수출, 이게 중국의 수출, 이게 GDP 성장, GDP 아래에서 보면 수출보다도 소비가 더 늘어나 버려 가지고 일단 중국 자체가 과거처럼 소비 그 수출 국가가 아니라 이제 소비 국가로 전환 제조 국가가 아니라 소비 국가라는 거죠? 그 전환하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예전에 2년 전인가 한번 그 처음에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분석 글 중에 하나가 해외 쪽에서 네. 아 이제 중국이 소비 국가로 바뀌고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셰일 기업 셰일 오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과거 이제 오일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가격 자체가 그러면서 제조업의 이제 투입 비용 자체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미국의 이제 제조업 국가로의 전환 이슈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되면서 그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소비가 급증을 해버리니까 그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 5년 평균이 전년 대비 3.7% 증가인데 뭐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아진 4%대 그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지금 아닌가요? 4%까지 올라가 있는 네. 지금 그 이게 연말 쇼핑 시즌 지출 규모 예상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1인당 소비가 1,000달러를 넘었었어요. 1,002원인가 1,004원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1,048원 한 4% 넘게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과 미국 자체가 소비가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대중국 대미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 하락은 좀 제한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밀리고 있죠. 네. 장 막판에 더 밀렸고 예상지수도 보면 0.7% 빠지고 있는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홍콩이 지금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 증시도 그 오전만 하더라도 1.3% 정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1.7% 2% 빠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중국 이게 중화 쪽의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 내로 좀 밀리는 폭 자체가 좀 크고요. 뭐 문제는 그 미국 자체도 지금 현재 시간 내로도 같이 밀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 이런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관련된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상 앞서서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현재 13포인트의 하락 마감을 코스피가 앞두고 있습니다. 장 마감 무렵 갈수록 툭 빠지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212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동시효과 상황에서 661선입니다. 흐름을 보니까 거래소의 움직임이 조금 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좀 많이 부진한 것을 보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아주 빠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한 1%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카드 등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삼성전기의 낙폭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지난주에 화장품이라든가 좀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지난 상당히 강했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라코리아 그리고 LG생활건강 등이 좀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흐름이네요. 오늘 코스닥 쪽은 대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바이오도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 믿을만한 것은 메존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메존이 7.5% 정도의 상승이고요. 일단 HLB는 5.7% 하락으로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바이오주들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